사랑을 전하는 3분 묵상. 오늘 본문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시인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시인에게 오늘 본문에 무엇이 찾아왔는지 보시면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 처한 상황을 시인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리고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서 시작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이 고백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짐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 고통받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소서.